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왜 우리는 해마다 발전하지 않는가? 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가? 이 학교 교육계 평가 이미 끝났죠? 끝났죠? 동그라미 X. 학교 교육계 평가. 연구부장님들. 하고 있어요? 아, 네. 이게 학교 교육계 평가에 맨 마지막에 서술형 칸이 조그맣게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멀었다는 게 뭐냐면 맨날 툴툴거려. 툴툴거리고 사는데 정작 학교 교육계 평가를 하라고 할때 침묵해. 평가를 하라고 하시면 이거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멍석 깔리는 거야. 연구부장님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쓰지 마시고 평소에 올해 요거는 좀 고생, 가령 이런 거예요. 교무부장님들한테도 좀, 교무부장님들, 애들이 자살이 제일 많은 요일이 무슨 요일이지? 학생 자살이 가장 많은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땡 이럴 땡 월요일입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월요일이에요. 애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달은 몇 월일까요? 몇 월? 3월.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 예, 3월, 맞습니다. 3월이에요, 3월. 아, 요거, 예, 요거 봤네, 요거. 예, 3월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애들에게 학교는 즐거운 곳이야, 지옥이야? 예? 아, 물론 교사에게도 지옥이지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 3월은 정말 축복받은 3월입니다. 3월 2일이 목요일이야. 그래서 애들 본다 싶으면 또 주말이 와. 환상이야. 전 3월 2일, 월요일이면 다 죽어나, 선생님이나 애들이나. 자, 무슨 말씀 드리냐, 그럼. 2학기 개학 날짜는 월요일이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게. 교무부장님들 여기 오늘 꼭 새겨 들으세요. 내년 2학기 개학을 그러면 안 돼. 네, 저 그렇게 신경 써서 하신 분 여태까지 아, 자 이거 상품 드릴게. 자 그리고 자 재량 휴업일은 이날은 반드시 재량 휴업일로 해야 한다. 뭐 다음 날? 그렇지. 수능 다음 날은 왜 재량 휴업을 안 하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네. 자, 수능 다음 날이라고 하시, 이거 나 보따리 다 드리고 가야 돼. 수능 다음 날이라고 하신 분. 네. 오늘 개 타셨네. 네. 수능 다음 날로, 그날은 재량 휴업일로 하고, 또, 11월하고 3월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3월, 이제 오프라인, 대면으로 학부모총회 하게 되면, 그 다음날도 재량 휴업일로 하면 어떠냐. 막 3월에 긴장하고 시작해가지고 학부모 총회 끝나면 그날 다 뻗어. 집안 청소하다가 줘라. 이렇게. 그런 것도, 반영을 하시면 그런 거를 속으로 말안 하면 뭐도 몰라?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도 몰라. 귀신도 모르고, 사위도 모르고. 이제 학교의 평가에 평소에 불만이 있었으면 그거 털어내라. 그래야 학교가 발전지, 그래야 무슨 평가를 하고 회의를 할지. 안건도 안 올라오는데 무슨 회의를 해. 이거는 우리가 꼭 바꿔야 될 문화다. 예, 부장님들께서 솔선하셔서. 근데 이게
그때 나와줘야지 교장교감 선생님도 설득할 수 있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꼭 제가 설문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뿌렸어요. 교장교감 선생님 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 학교교육평가 맨 마지막에 기타 의견하는 거기란에다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설문이란 게 뭐가 제일 중요해? 설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쪽수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변화를 이뤘고, 그런 학교를 뜰 때쯤 되면 제가 했던 이야기의 80%는 얼추 바뀌어 있더라고요.